내가 이번에 널 불러 세운 건 온전히 네 기회가 아니 사업적으로 욕심났기 때문이지 다른 뜻은 없다. 우영이랑 상관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온전히 널 믿고 추진한다는 것만 알아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철저히 필링 부대에서 널 지원해 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네 능력 마음껏 발휘해봐. 이번 아르마 워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코스메틱 사업을 계열사로 독립시킬 작정이야. 네 책임이 막중해. 아, 선생님 오셨어요? 저 거실 대청소를 했는데 다 끝났어요. 희래 삼촌 언제 왔어요? 좀 전에요. 저 한약 드셔야죠. 금방 데려가겠습니다. 야, 아니야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온 집안을 다 헤집어서 대청소를 하디 뭐냐? 아이고,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어. 아직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뭘 먹으래도 먹지도 않고 저래. 제가 가지고 나올 건데 뭐하러 들어오세요? 다 됐습니다. 얼른 챙겨서 집에 가세요. 예? 아, 저 아플까봐 그러시는 모양인데 괜찮습니다. 애들이 괜히 유난했던 거예요.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희래 삼촌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. 아픈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대청소한다고 정신없이 움직이면 신경 안 쓸 사람이 어딨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제 기분만 생각해서. 죄송하시면 집에 당장 가보세요. 아픈 거 싹 나으시면 그때 다시 오세요. 선생님, 왜 여기... 아까 제가 말이 좀 심했죠. 그렇게 안 하면 안 가겠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. 얼른 타세요.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. 어? 안 타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? 거의 아무것도 안 드셨죠? 가서 먹으면 돼요. 아휴, 안 되겠다. 밥 먹는 것도 약 먹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 데려다 드릴 거예요. 지금부터 저한테 딱 한 시간만 주세요. 얼른 드세요. 누가 챙겨주는 거 안 익숙하시죠? 항상 남들 챙겨주는 것만 버릇되셔서. 예, 좀 어색하네요. 그래도 아플 땐 남한테 위로도 받고 치대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괜찮은 척해요, 희래 삼촌은. 괜찮은 척하는 건 선생님이시잖아요. 그런가? 얼른 드세요.